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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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1회 아갈즈 모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원래 요거 터는 거 좋아하고 요런 사람들만 모아서 정기적 모임으로 가져가면 진짜 재밌겠다, 요거 못하면 강박 생기는 분들 위주로 제가 좀 모셨거든요. PPT 준비된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멤버, 아 여러분, 아, 요분 나오실 줄 모르셨죠? 진행하면 최군, 오디오 하면 최군, 최군형님 첫 번째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아, 아이고. 야.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MBC 공채 16기 개그맨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개그맨이 황재성. 어. 아, 우리 재성 형이랑 동기고요. 더해드려요. 아 좋아 좋아 좋아. 오늘 이런 날이에요, 형. 야 오늘 보통 쟤 이 정도 하면은 그만해라. 아, 지겹다. 더해요. 하... 더 소개해 주세요. 네. 자, 두 번째 게스트분 소개 페이지 띄워 주시죠. 아. 윤개구리입니다. 들어와 주시죠. 야 윤개구리 오늘은 홍일점. 야 감사합니다. 천하의 윤개구 씨 에너지 드링크 다 먹고 오네. 아, 네 지금 아까 초반에 먼저 방송 키셨잖아요. 네. 그거 보고 이거 없으면은 죽겠다 싶더라고요. 네. 시카고 예술대학교 이런 거 뭡니까? 아 시카고 얘들 진짜 갔었습니다. 진짜로? 진짜 갔었는데 네. 학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탈주하기는 했지만 글로벌 팬들을 위해서 한번 자기소개. 글로벌 팬들을 예. 위해서 하이 I'm the 오영국 개구리. 아이 맞잖아. 다음 분 소개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와 주시죠. 잠깐 저분 그 야. 식량을 챙겨 오셨는데? 돈을 뭐가 여기? 아 이거 당첨전을 하러 왔겠네. 간략한 개인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진 코믹스에서 바나나 툰을 연재했던 작가였던 바나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작가 아니고? 저작권이 만료돼서 웹툰 사이트에서 제 만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만화 작가 호소인이 됐어요. 증거가 없어서. 아 그럼 작가 아니네. 불법 사이트에 몇 개 있어요. 아 여기로 앉으라고? 여기로 앉으세요. 아 자리가 괜찮네요. 옆에 앉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다음 분 소개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떴다 미미미노 들어와라. 아, 좋아. 네 반갑습니다. 교육에는 입시를 빙자한 코미디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미미노 반갑습니다. 와 고려대 자랑. 네 그렇죠. 일단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작년에 졸업했고요. 네. 아 저희가 선배님 중에는 홍준표 의원이 있어요. 오 존경합니까? 다음 질문 좀. 제가 아직 PTSD를 회복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미미미노랑 인연을 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아 인연을 좀 해봐요. 플로라는 플랫폼에서 아. 진행하는 오디오 팟캐스트. 아. 네. 그거를 미미미노랑 조나단 아. 셋이서 거의 1년을 했어요. 아 1년 했죠. 네. 그때 네. 굉장히 친해졌고 네. 그때부터 아 미미노랑은 좀 거리를 둬야겠다. 다음 분 이제 소개 페이지 보겠습니다. 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리카 분들은 많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와주시죠. 오. 뭐야. 들어와. 야 자체? 오이구. 뭐죠? 방송 많이 보고 있으니까 네. 네. 백신 한번 놓고 가겠습니다. 백신을? 아, 백신을요? 이거를 한다고 말을 안 해줬는데 저한테. 야 무당 많이 된다 본데? 깔끔하네요. 아, 아, 많이 했는데? 아, 반갑습니다. 저는 2021년 한국에서 유희왕 1장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걸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네. 방송을 하니까 유희왕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말하는 실력이 좀 늘어났고 아~ 또 이제 유희왕 좀 아세요? 유희왕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아니 안 돼. 어, 또 마지막 분 소개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야 중국인들! 그 쇼츠에서 보이는 항상 그 시끄러운 게 관심 없음 누르는 게 관심 없음 안 눌렀어. 트위치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직 고민 중인데 제가 아프리카 TV를 이제 같이 켰거든요 전에. 네. 근데 이제 13명 보더라고요. 저는 사실 정기적 모임으로 가져가는 걸 굉장히 아, 좋아해요. 좋죠. 혹시 만약에 하면 다들 의사가 있으신지. 어 그런 투표하면 안 될까요? 이 사람 빼고 정기 모임. 아, 안 돼. 궁금한 게 다들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각자 최장시간 여기까지 촬영을 해봤다. 혹시 아, 아이브레더. 저는 127시간이죠. 네? 아, 진짜요? 일주일을 생방송으로 했거든요 제가. 아 노방종. 네 노방종으로. 네. 저 같은 경우 말이죠. 예예. 최근 형님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게 사진적으로 최고님의 시작하면은 자리... 전 논스톱으로 진짜 입 안 멈추고 떠든 거는 한 10시간, 12시간? 와~ 네, 입 안 멈추고 감히 고평가하는 게 네.
여자 중에 맛있게 그리고 비방해서 저렇게까지 오디오 터는 사람 많이 없어요. 방송 꺼졌는데도 계속 야 근데 내 방송이 아닌데 또. 저는 제 생일 때 언제? 24시간 여기도 24시간 생일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근에 공개됐던 넷플릭스 촬영이 넷플릭스 너무 길었어. 오전 5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8시에 퇴근했어. 아 그렇게 길었어요? 모든 출연자도 이러고 있었어. 저는 그 여사친이랑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오는 애 지냈거든요. 어? 그 여사친 누구죠? 그 이제 여기 딸이 방송을 안 키면은 그 약간 불쾌한 의심받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아 싫지. 내가 너무 싫어. 어. 잠깐! 어. 저는 그 친구의 아버지 된 입장으로서 허락합니다. 아 내가 싫어!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다. 아니 카라멜님 말할 때 미미미는 표정 중간에 한 번 한 번씩 보여주세요. 아니 너무 싫어. 저는 이제 그 유희왕 하니까 마스터 듀얼 게임 있거든요. 그 3일 동안 점수를 올리는 그게 있었는데 그때 19시간 방송하고 근데 점수를 떨궜어요. 자려고 하는데 분한 거야. 다시 켜서 다시 한 열몇 시간 했어요. 와.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네,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짧게 할게요. 저도 17시간이었습니다. 대학교 수강 신청을 라임으로 딱 그 직전에 5분 직전 눌렀는데 안 되는 거야. 어. 아. 그럼 이제 찬스를 한 번 더 줍니다. 네네. 학년 이제 섞어가지고 통합 지원할 수 있게 만들죠. 아. 마지막 대전이 열렸습니다. 네. 거기서도 안 됩니다. 어, 어떻게? 그럼 2시간 딱 더 줘요. 어. 그래서 마지막 정정 시간. 어. 그때가 진짜거든요. 제가 계속 클릭해가지고 17시간 만에 원하는 수업을 성취했거든요. 근데 그거 F 받았어요. 진짜요? 저희가 시작하기 앞서서 자리 한번 섞겠습니다. 아, 진짜 고마워요. 네, 진짜로. 대학 인이어 잡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 왼쪽 귀 잡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윤계구리랑 네. 미미미누가 바꾸고요. 와! 힘내세요! 그리고 화이팅! 아니 프레임입니다 여러분들, 프레임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첫 번째 주제인데 사실 내 인생에서 가장 컸던 기회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아예 온 건 아니었는데 네. 무한도전이 폐지가 됐었나 없어지고 나서 카메라 감독님 하는 분하고 외주 촬영을 하게 됐는데 명수 형한테 되게 잘하나 보는데요.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이죠? 했더니 자기가 무한도전을 십몇 년을 찍었는데 한 번도 김태호 PD님한테 박명수 형님이 아쉬운 소리 하는 걸 못 봤대요. 어. 근데 처음으로 김태호 PD님한테 가서 최군 좀 써주면 안 될까? 저는 큰 기회가 작년이었어요. 리모델링을 하고 아 진짜 근데 이 리모델링 때문에 방송이 이게 수직 상승을 해서 아. 한국 게임 들었을 때 아닙니까? 네 그쵸. 안 그래도 저희 처음 만났을 때 저 물소 그걸로 만났거든요. 네. 물소 그거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아 그 이제 그러니까. 물소 콘텐츠 해가지고 예? 제 그걸로 아, 예. 나왔었는데 오해할 게 없는데요? 아, 맞아 오해할 게 없이 남자는 뭐 어때요 보니까 실제로? 어 고이세요 고이세요. 가장 큰 인생 기회 뭐였죠? 보다라고. 아 보다. 네. 아, 맞아. 유희왕 1등 타이틀로 나갔었는데 지금 조회수가 380만. 야 1등이 아직도 있나? 아, 저는 유희왕 1등 먹고 방송 시작하고 유튜브 시작할 때 무조건 성공할 줄 알고 있었던 사람. 오. 근데 공감대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도 그 딥하게 유희왕 하시는 분들은 본인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방송인이죠. 그렇죠. 아, 제가 유희왕 사람이죠. 근데 네. 저는 완전 그쪽 아니에요. 실제로 대회 나가고 하니까 이쪽은 완전 유사 웹툰이야. 네, 저는요, 저는요 제가 썸네일 다 직접 그리잖아요. 네. 좀 열심히 그린 날에 댓글이 그림 잘해도 작가해도 되겠어. 저는 원래 게임 유튜버였어요. 어? 아, 진짜? 아, 예전에. 이게 사실 한국에서 게임 잘 안 팔리잖아요. 흥미가 많이 없잖아. 좀 대중적인 거 하다 이러고 토크로 넘어갔는데 그리고 심지어 쇼츠 채널이 엄청나게 잘 됐잖아. 이게 이건 기회. 쇼츠 채널에서 큰 기회. 제일 큰 기회가 뭐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에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생 시청자를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수능 기간이니까 또. 네, 그게 한 4년째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두 가지 대형 사건이 터지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나라퀴즈에 출연하는 거였죠. 아, 네. 나라퀴즈. 괜찮아요? 아~ 네.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네. 두 번째 얘기해도 될까요? 어, 당연하죠. 바로 페이커! 아~ 아~ 야~ 또 SKT에서 굉장히 미는 게 또 메타버스가 있어요. 메타버스. 이프렌드란 메타버스예요. 이프렌드. 자, 이걸 누굴 맡길까? 어. 근데 관계자분의 어. 자녀분들과 먹는 밥상머리에서 인기 많은 유튜버 지금 누구냐? 근데 그 밥상머리에 있던 사람 고등학교 3학년이 됐던 거예요. 아~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 이미지도 괜찮고 말도 토크도 괜찮다. 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저에게 광고가 들어오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SK에서 미인 광고목에 두 명이 있습니다. 누구야? 김연아 선수와 김연아 선수와 페이커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메타버스 이프렌드 바로 페이커 담당하면서 이 광고를 하면 페이커를 씌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8강 LNG 전이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팀이 타락한 상황에서 SK는 티어밖에 남아있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데 레드불에서 또 연락이 옵니다. 월드컵 결승 티켓을 주겠다. 혹시 그 이유 스토리까지 듣고 싶나요?
오케이. 자, 여기서 자리 교체 한번 하겠습니다. 카람이 자리로 가세요. 원하님 가장 큰 기회가 네. 뭐였어요? 오늘 안 올 수 있는 기회를 웹툰 작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교 휴학을 하려고 교수님한테 갔어요. 네. 근데 교수님이 넌 지금 나가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무조건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저는 그냥 나가서 망하더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휴학을 해봐야겠다. 하고 나가서 페이스북에 만화를 그려 올렸는데 그게 연재 제의가 와서 데뷔를 하게 된 게 바나나툰이었죠. 근데 또 웹툰 작가가 돼가지고 차도 벤츠로 바꿔서 금융환영에서 대학교에 복학을 해서 교수님께서 딱 그걸 보더니 예. 혜원아 혹시 시간제 강사 해볼래? 와! 안 했습니다. 와. 최고의 복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좀 하향세가 있을 때 네. 제가 이제 은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이제 김재원이 옆에서 너 이번에 뭐 나가는데 힐링 캠프 같은 건데 같이 갈래? 아. 그래서 내가 그래 가자. 아. 그게 설마. 그게 진짜 혼자서였던 아 이름도 되게 힐링 캠프 교관들이 제 어깨를 치고 나오잖아요. 맞아. 저랑 컨셉 비슷한 사람 한 명. 나중에 이근영이 진짜... 말해줬는데 자기도 겹쳐가지고 존나 웃겼대. 다행스럽게도 드디어 한 주제에 대한 사이클이 돌아왔습니다. 이 주제 몇 분 했나요? 사람이 자꾸 말로 때려. 어머님 때리지 않았으면 저희 방송 중이었어요. 어느 정도 저희가 20대 중반을 다 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 연애는 무조건 한 번씩 해봤을 것 같아요.